계속된 한파에 수도관 터질까 봐 세탁기도 제대로 못 돌리셨을 겁니다. 이렇게 다들 조심해도 수도관이 동파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또 소방대원들은 두껍게 생긴 고드름을 제거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.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라. 소방대원이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4층 보일러 배관에 생긴 두꺼운 고드름을 깨기 시작합니다. 날카로운 장비로 수십 차례 두드려서야 떨어집니다. 겨울철 돼가지고 이 고드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고드름이 4층, 5층에서 지금 생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그 시민들에게나. 고드름에 차량이 파손되자 경고문을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. 날이 조금 풀리자 수도관 누수 신고도 이어졌습니다. 동파로 파손된 배관을 얼음이 막고 있었는데 얼음이 녹자 물이 쏟아진 겁니다. 인천 연수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선 망가진 수도관 때문에 사흘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. 한 3일 됐다. 아니 세수도 못하죠. 그냥 화장실도 못 보잖아요.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. 얼마나 불편한지. 취재 중에도 또 다른 세대 수도관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. 전화까지. 백 몇십 건 왔어요. 어제 오후서부터는 날이 풀리니까 막 그때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지난 열흘간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는 735건, 동파 신고는 7,500여 건에 달했습니다. 수도관 동파로 20m 길이 고드름이 생겼던 세종시 아파트 옆 단지에선 4층 높이의 고드름이 생겼습니다. SBS 박지연입니다.